다시 한번 2부 힘차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황 뭐 너무나 어려웠는데 미국 시장은 좀 힘을 내야겠죠.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이번에 2부에서 미국 증시 전망, 9월에도 과연 뜨거운 시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FOMC는 어떻게 될지, 기준금리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 뵀어요. 네. 연애... 더우시면 위에 좀 벗고. 아, 그럴까요? 예, 예. 되게 이따가 너무... 하다가. 아,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연예인 뵙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요? 네. 아, 연예인 이... 맞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연예인입니까? 아유, 오해십니다. 완전히 오해. 공중파도 많이 나가시고. 공중파에는 그 네. 전문가 롤로 나가죠. 비연예인 롤로 옆에서 나가서. 연예인 아이고. 옆에서 이제 위원님처럼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주워 들은 거 해주는 걸로 좀. 아유, 뭐 거의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갑자기 땀나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그 우리가 저희가 네. 한국 시장 여전히 좀 쉽지 않거든요. 네. 3,100 초반까지 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마지막 남은 희망이 그래도 저희가 달러로 또 갖고 있는 네. 미국 증시인데 네. 미국 증시도 9월 전망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9월이지 않나 싶고요. 아, 도전이란 단어까지 써야 되나요? 그렇죠. 계속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뭐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미국의 9월 증시는 전통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아. 네, 뭐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지금 비단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뭐 지금 ECB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직전 들어오기까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약간 좀 늦추겠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 있었던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8월 달에 한번 언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간 단위로 50억 호주 달러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40억 달러까지 낮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신 이제 그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올해도 이제 11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 2월까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내년 2월까지 좀 연장을 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 매입 규모는 축소했지만 기한이 늘어나면서 뭐 그게 좀 상쇄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상당히 좀 이번 9월 시장에 격변의 이슈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연구위원님 그 격변이라고 하시니까 좀 무서운데요. 도전 격변 이런 네. 단어가 좀 상당히 좀 무서운데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양적 완화를 네. 좀 줄이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호주도 양적 완화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뭐 안 한 데가 없죠. 네, 안 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부외적으로 자금을 좀 많이 풀었었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일종의 양적 완화 효과를 네, 그렇죠. 내도록 네. 다 좀 줄이고 있어서 격변과 네. 도전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S&P 500, 뭐 S&P 지수, 미국 지수 9월 네. 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네, 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8월 달까지 느꼈던 그 투자자들의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S&P의 월별 수익률 올해만 보면 솔직히 1월 달에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2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7개월 연속 상승을 했단 네. 말이죠. 뭐 상당히 고속 질주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승 랠리 자체가 2017년 12월에 끝났던 10개월 연속 상승했던 그 상승장 마무리 이후에 가장 긴 예. 상승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P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 8월 달과 9월 달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8월 달 같은 경우가 저 회색 구간인데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IT 라든지 또는 소재나 이런 헬스케어 경기 민감주 쪽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면 9월 이제 들어온 지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뭐
미국 그렇죠. 네,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면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이 그러니까 약간 경기 방어의 네.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9월에는 또 경기 민감주로 분류돼서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뭐 워낙에 8월 달에 좀 많이 오르긴 많이 했지만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고 예. 그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부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네. 9월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좀 약간 시즈닝 효과 때문에 네. 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래 9월 달이 좀 전통적으로 주식이 약한 월입니까? 네, 그 부분은 좀 데이터를 보시면 네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여러분 잘 아시는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의 S&P 500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뭐 지금 보면 S&P는 20% 넘게 상승을 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거의 1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7~8월에 상당히 좀 썸머 랠리를 이어갔죠. 네네. 그러면서 19%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S&P 500을 많이 보죠. S&P 네네.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 이상의 조정 없이 네,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S&P인데 아, 그런가요? 예, 아, 다행입니다. 도전에 직면했다고 하셔서 지금 떨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옆에도 준비하게 됐지만 최근 10년간 S&P 500 수 그 500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좀 보면 네. 뭐 이거 지금 보면은 유독 9월이 한 0.6% 정도를 좀 약세를 보였다. 라고 하는 거고 9월에 뭐 다를 게 있나요? 9월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게 보면은 이제 9월이 더 하반기에 좀 넘어가는 시점, 이제 마지막 연말을 이제 준비하는 시점에서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졌던 시점인 것 같고요. 뭐 우리로 예전으로 따지면은 이제 2010년대부터 좀 이게 이 데이터는 최근 10년이기 때문에 2011년에서 20년까지 기준인데 물론 그 직전에 보면은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발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2010년대에는 이 시점에서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또는 중국의 어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런 크라이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던 시점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 데이터를 뭐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네. 늘려도 9월이 약세입니다. 그래도 9월이 약세라고요? 네. 아니 9월에 뭐. 아 생각해보니까 9.11 테러도 9월이네요. 아 내일 모레면 20주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을 기리기 이건 뭐 논의이긴 하지만. 네. 네. 아 그럼, 9월이 신기하네요. 뭐 9월이 왜 그렇지? 근데 또 예, 막상 예. 보면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미국의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예. 예. 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이제 연준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12개의 그러니까 연방 준비은행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예, 예. 이제 거기에서 각 지역 경기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어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 베이지북은 이제 3, 6, 9, 12 직전에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1일, 22일에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FOMC 회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 동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고용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가 거기에 기반해서 최근 시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지 지표들이라든지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네.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원님 그 솔루션도 같이 주시면은 저희가 두 배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사내에서 또 방송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미래에셋 사내 방송 하시죠? 네, 네. 설마 솔루션은 거기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예, 예. 거기서도 좀 같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예,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깨알 홍보긴 했는데. 아, 설마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자 그래서는요 하고 답을 거기서 해주신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 네.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유독 9월에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지수 자체는 상당히 강세,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강세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자료처럼 S&P 지수가 더블링 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라고 네. 본다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세장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강세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죠. 아, 상당히 예.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도 많이 분석을 하시잖아요. 네네. 지난해 6월 이후에 한 번도 그 200일선이 깬 적이 없습니다. 200일선이 깨진 적이 없는 네. 해. 네. 지금 그만큼 S&P 500 지수가 상당히 강세, 미국 증시 자체가 강세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형 IB 쪽에서 약간 4분기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말 S&P 500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좀 있긴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미국의 IB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면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700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바클레이즈라든지 UBS 같은 경우도 뭐 4,600 이상을 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 다양한 좀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평균치는 한 4,500선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거네요. 이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은 올해 연말 목표치로만 본다면 업사이드는 일단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다 같이 그러면 9월 이후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10월 정도는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라고 하면 일단 그 조정장에서는 시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바텀 피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좀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약 조금 그렇게 쉬어갈 것 같지만 빠지면 사자는 의견이 네. 미국 주식이 좀 많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아까 전에 그 베이지북에서 네. 고용 전에 뭐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시장의 큰 변수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예. 네. 뭐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 12월까지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네. 지금은 백신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제 오기 전까지도 이 데이터를 만지고 왔는데 보면은 지난 월요일이 노동절이었거든요. 네네, 노동절 좋죠. 이후에 지금 코로나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계절성이 있거든요. 특히 앞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크게 우상향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환절기거든요, 보통. 네. 이제 봄철 환절기라고 하면 겨울에서 온도가 풀리면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들 그리고 또는 지금 9월, 10월, 11월 이런 시점에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좀 더 자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온기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작년에만 해도 사실은 연준의 말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경계감이 좀 줄어든 느낌이 좀 그쵸. 있어요. 상당히 많이 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고용인가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지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감소화했을 때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경제 재개 기대감이라고 본다면 뭐 레저나 뭐 여행, 숙박, 뭐 또는 화장품 이런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락다운이라고 한 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플랫폼 뭐 재택 뭐 이런 쪽 또는 딜리버리 이런 쪽이었었잖아요. 예,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비교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게 리오프닝에 대한 이게 우상향하는 거는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같이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월 이후부터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코로나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제 재개보다는 락다운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도 같이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럼 예.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앞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고 네. 따라서 시중 금리 뭐 단기 금리는 아니긴 하지만 금리 자체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는 역시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네. 워낙 시중에 풀렸던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이제 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경제 자체가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단기적인 일시적인 충격은 있긴 했었지만은 곧 정상화되는 국면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 지붕 얘기를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연준이 이제 FOMC를 앞두고 뭐 기준금리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21일 날부터 얘기를 슬슬 시작을 할 텐데 네. 뭐 지표를 보고 한다는 게 항상 연준의 스탠스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고용이나 베이 지붕 내용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고용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고용을 가장 앞으로 좀 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면 9월 1일에 고용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고용의 프록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는 신뢰가 거의 바닥이에요. 맞지 않아서 엇나가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이제 대폭 그 빅 로스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또 상향하거나 뭐 이런 이제 데이터를 계속 또 발표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고용 보고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단 이 고용에 대한 기대감 또는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실업수당 네.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 3월 이후에 이제 가장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월 1일 날 보는 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경기 동향을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내 구성 항목 중에 고용과 관련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상당히 혼재돼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8월 예. 고용 보고서는 쇼크였죠. 충격을 줬죠. 네. 엄청나게 로스를 한 걸로 나왔는데. 네. 그런데 시장은 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좀 당장 하지 않고 미룬 것 같습니다. 미룬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5.2%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취업자 수 외에 연준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고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고용률 자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 일자리를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 미국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언제든지 개선만 되면 지금 이 일자리 찾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시장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고용 회복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고용 지표, 고용을 했다는 사람들의 수치는 굉장히 낮게 안 좋게 나와서 쇼크를 줬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걱정을 하지 않는 거는 지금 고용 지수가 쇼크가 난 거는 직업을 못, 자리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자발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비고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일자리는 넘쳐나서 네. 어제 그 미국에서 예. 그 구인이라든지 이직 관련한 그러니까 흔히들 졸추라고 하거든요. 졸추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예.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야 우리 일자리 있으니까 와서 일하세요라고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죠. 네네네. 그걸 이제 구인 건수 또는 job ope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몇 달 전에도 역대 최고였는데 더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구인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아마 좀 약간 짙은 남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용률이거든요. 네. 고용률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미국의 노동시장 내에 수급 불균형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종료가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백신 접종이 거의 이제 끝난 상태이죠. 그러니까 뭐 청소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4분의 3 이 맞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재개가 되고 한다면 경제 활동 또는 이제 구직 활동도 좀 활발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 표를 보면 네. 저 주황색 올라가는 구인율이라는 게 네. 결국 기업들이 손 들고 나 사람 구해요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수치이고 네. 그 아래 지금 바닥을 열심히 기고 있는 저 약간 흐릿한 저 파란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많이 줘서 그런가요? 그 뭐라 그래? 재난지원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저기도 그런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코로나 예. 이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건강의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베이지북 내에서도 뭐였냐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환경 또는 고용 시장이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좀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수급이라고 하면 예, 예. 기업들이 이제 구인과 고용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난달 대비 한 90만 건 넘게 증가한 430만 건. 그러니까 아직 이만큼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회색이 남아 도는 일자리를 뜻한다는 거죠. 네. 와, 지금 우리나라 저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폭발하고 있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면 즉 그러니까 지난해에 뭐 레저, 여가 이런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가 셧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학기부터 다시 학교가 재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용 니즈가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고용 흐름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그러니까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동향 외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저희가 제조업 지표에 내에도 고용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업 지표 내에도 고용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또는 네. 저희가 뭐 소비자 신뢰지수나 이런 부분들에도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설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주요 경기 동향 지표 내에도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맨 마지막에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영업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어젯밤에도 심야에 여기 여의도 근처에서 차량 처녀대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뭐 할 수 없긴 하지만 그쵸. 지금 다 같이 어렵긴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특히 더 특히 어려우시죠. 더 어렵죠. 예. 이제 제가 있는 명동이나 을지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가 공실률이 네. 역대 최고인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은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 내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스몰 비즈니스 하이어링 플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같이 좀 고용 동향을 참고할 때 볼만한 지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렇게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이 많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사회가 오픈되면은 좋아지는 쪽에 어떤 사람을 구하는 요소가 많다면 미국 고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걱정해야 될 거는 그 같아요. 이제 코로나. 코로나 여기서 더 다시 셧다운으로 가던가 그 정도 이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렇게 사람을 구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 구인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쉬고 있으면 그 구인자들의 그 구인하는 기업들이 임금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웨이지가 올라간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예, 앞서갔나요?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잘 리드해 주셔서 아 아닙니다. 궁금증이 생겼는데 뒤에 있네요 답이. 앞에서 예, 예. 이제 그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제 임금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 말씀드릴 거였기 때문에 9월 들어서 시장에 약간의 변수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성장이 저성장, 경기가 둔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높은 물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물가를 자극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이런 임금 추세를 보면 이것도 역시 고용 보고서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급 같은 경우가 지금 8월 기준으로 한 4.3% 정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1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시간당 평균 네. 임금이 예. 아주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천정부지를 찍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던데. 아, 이거는 뭐 글로벌 공통 현상입니다. 미국도 저게 지금 주택 가격 지수면 우리나라 치면 아파트 가격 비슷한 느낌이죠. 네, 보면은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해서 여러 주택 가격 지수들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 통계가 1987년부터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증감률 기준으로 보면 198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최고로 많이 상승하는 기록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아, 증감률로 사상 최고입니까? 네. YOY 기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년 와. 동월 대비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이 주택 관련, 주거비 관련한 게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향후에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주 14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지금 보면 중국을 우리는 보통 이제 생산 공장, 생산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을 소비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생산자의 생산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생산자 또는 기업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 손실을 보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게 되죠. 예, 예. 이게 이제 봤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의 상관성이 좀 상당히 높게 뭐,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고 이거는 거의 13년 내 최고치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생산자 물가가 13년 내 최고치를 나왔다. 네. 그럼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거.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베이지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나온 내용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생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기업들의 생산 코스트,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을 소비자로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격 상승에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천천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일단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네. 같이 좋아지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덜한데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예, 예. 이런 그 대형 IB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낮추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연준 그 총재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하는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어제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연간 성장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매번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 대비 상회 있냐 하회 있냐 그 예. 비율을 따지는 게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0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상태이고 이 검정색 라인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예, 예.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내에 애틀랜타 연준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된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9월 1일 날 5.7%였는데 이 수치 자체가 9월 2일 날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 지표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서 5.7%에서 3.7%로 뚝 떨어뜨렸거든요. 최근에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FOMC 회의가 우리가 추석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열릴 예정이긴 한데 거기에서 과연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3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 6.5%, 6월 달에 7%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하향 조정하느냐 네. 여부를 한번 좀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위원님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려하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은 현상으로 되면은 이 정부나 중앙은행은 보통 어떤 정책을 피고 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통 좀 반응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주요 그 정책 입안자들이라든지 또는 연준의 이런 인사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일단은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든지 또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70년대에 상당히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네. 그 당시에 펼쳤었던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아직 연준이 꺼내지 않은 카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카드들을 가지고 대응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런 시장에서 얘기들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당장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지켜볼 사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정도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반면에 경기 시장은 좀 침체되면서 경기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마지막으로 네. 보통 이렇게 1970년대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도 이번 어떤
뭐 웨이지의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기준금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가파르게 아니면 빠르게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물론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는 한번 봐야 되긴 하지만 대응의 속도를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연준이 예전과 달라진 점 뭐냐면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테이퍼링 이슈만 상당히 좀 불거져 있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상당히 충분히 시장과 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이미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눈치를 어느 정도 채지 않을까. 시그널을 먼저 줄 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이렇게 나와서 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교수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뭐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그러는데 네. 혹시 결론 중에서 빠뜨린 결론이 있습니까? 빠뜨린 거는 뭐 특별히 없고요. 이제 대신에 저희가 이제 매달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는 지금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 FOMC 회의 주요 연준 인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화면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이제 매달 이제 만들고 있는 그 캘린더예요. 경제 지표 캘린더이고 예. 다 오픈 소스니까 언제든지 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랬을 와. 때 이렇게 그 구성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현재 이분의 성향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표를 매주 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미래생태권 리서치 센터 자료실에 가면 있는 건가요? 디지털 매주? 리서치 팀 매달 오셔서 팀. 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 그 캘린더를 보니까 네. 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정말 뭐 한 달에도 수십 개가 발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절로하게 되는데요. 네, 잘 아시잖아요. 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던 어떤 자료나 그리고 캘린더 아니면은 연준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이나 모아진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래세질권의 디지털 리서치 센터에 가시면은 매주 자료를 발간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미래세질권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다가올 9월의 어떤 상황 그리고 9월 FOMC에 대한 또 그 요즘에 물가 고용에 대한 어떤 최근의 이슈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좀 넘어서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감사합니다. 뭐 필요가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도 물가가 무섭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70년대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거의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좀 올려서 대응을 했는데 뭐 현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먼저 올리게 된다면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